요즘 자고 나면 뛰는 물가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. 자동차 가격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. 현대차의 지난해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보다 300만 원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신성우 기자. 네, 신성우입니다. 네, 현대차의 가격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? 네, 지난해 국내에서 현대차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보다 세단 약 300만 원, SUV와 승합차 모델을 포함하는 RV 모델은 약 400만 원 뛰었습니다. 현대차는 지난해 제네시스 GV70, 전동화 모델 등 신차 출시 외 디자인과 성능 일부를 바꾸는 페이스리프트, 일부 사양을 추가해 다시 내놓는 연식 변경 등의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는데요. 실제로 현대차는 페이스리프트와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100만 원 안팎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. 한편 기아의 경우 지난해 전년보다 세단 모델은 약 70만 원, RV 모델은 약 220만 원 올랐습니다. 네, 그리고 해외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얼마나 뛰었습니까? 네, 현대차는 세단 모델과 RV 모델에서 전년보다 각각 약 800만 원씩 올랐습니다. 기아의 경우 세단 모델 약 80만 원, RV 모델 약 450만 원가량 뛰었는데요. 해외 판매의 경우 지난해 고환율의 여파가 반영돼서 평균 판매 가격이 더 크게 뛰었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입니다. 이 같은 판매가 인상과 판매량 호조에 힘입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. 이 같은 성과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받은 현대차로부터 받은 지난해 보수는 약 7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억 원가량 올랐습니다.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.